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가 약 5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강의로 섬겼고 또 격려 지원금도 드렸고요. 작게는 110만 원, 크게는 뭐 300, 500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또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왔어요. 이분들은 그거 몇 배로 좀 보내주라고 제가 또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인데 정말 반응이 상당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잠깐의 몇 마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교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정말 지배적이었는데 일어서겠습니다.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눌려있고 지쳐있고 참 좌절하고 있을 때 특별히 송광석 목사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과연 정말 목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정말로 성도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자리 교회들을 세우고 함께 가고자 하는 이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 마음 속에서 깊은 데서까지 그렇게 저희를 응대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한테, 네, 교인들한테 보내는 그 편지 읽으시는데 아까 좀 울었는데 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지원을 해주시는 소정의 격려금이라든가 또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게 제일 큰 것이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담임하시는 소광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나눔 사랑과 행복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또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자꾸 막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후렴만 좀 불러볼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 중독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맨 먼저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털린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조크를 할 수 있냐? 아이고 다 틀려버렸다. 이스털린 다 틀렸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비집을 영어로 어떻게 조크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카바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비들이 카바레에 아주 그냥 포진을 해 있잖아요. 카바레 또 군만두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군만두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군만두를 또 영어 조크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거야. 그런데 또 돼지가 빵구를 낀대요. 우리 남진 양은 돼지가 빵구를 끼는 걸 영어 쪽으로 뭐라고 하느냐? 돈까스. 아이 참. 어쨌든 간에 이스털린 이름을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리차드 이스털린. 이렇게 영어를 외우다 보니까 이런 그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평균 이상의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들보다 높은 행복을 절대적으로 갖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 나라에
소득이 주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기본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한다 한들 국민 평균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 리처드 리 스털림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리 스털림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 그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자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행복의 함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은 왜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드는가? 왜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그렇죠. 행복의 함정 속에 빠졌던 것이죠. 이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이게 일상화되고 관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라즈 파텔 교수는요, 경제학의 배신이라는 썼어요. 경제학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역시 그 책에서 스털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행복을 소유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난 50억을 벌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기 200억 번 놈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냥 내가 얼마나 또 짜증납니까? 그 사람 믿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는데 그것은 뭐냐? 행복의 함정이요. 행복의 중독에 빠지는 거라 이 말이요. 행복의 중독에 걸린 사람은 결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충분히 행복할 만한 요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에서 지옥의 단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최병락 목사님이 쓴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 소설이 소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걷고 있는 중에 고주망태 한 남자를 만나서 술주정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대낮에 비틀거리고 살아가느냐고 책망을 하시니까 술주정꾼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옛날에 난 안진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감사했는데 일어난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 전에는 내가 동양아치라도 해서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 아유 내가 결혼하고 나서 좋은 직업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니도 구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가 성하니 뭐 동양아치도 못하고 거지 노릇도 못하고 말이죠. 참 주님은 또 길을 걸어가시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며 어찌하여 이런 생활로 돌아왔느냐고 물어봐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락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손발을 씻고 나온들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중노동 흘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생활의 권태와 고독으로 나는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마을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깡패가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눈을 뜨게 해준 시각장애인. 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물어봤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깡패 생활하고 맨날 남들을 주입하고 다니느냐? 저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 봤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불만스러운 내 심경을 자극하고 성질만 돋구게 하는 그런 일뿐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를 강굴로 태어나서 화풀이 하기 위해서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을 막 주워 패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요.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걷고 장기가 자유를 얻었으며 맹인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그런데 이 인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뭐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아니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삶,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이 세 사람처럼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감사 중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 중독자가 되고요. 여러분 행복 중독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감사의 중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공짜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산과 들녘 수많은 꽃들 하늘의 별과 바람과 햇빛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공기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저 대자연의 산을 바라보며 산 속에 있는 가을 꽃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코스모스가 아직도 지지 않고 있더라고. 그 코스모스 보기만 해도 여러분 향내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되는 겁니다. 지나온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깊이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 요 땡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싱크, 생각하다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더니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적으로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전혀 귀신, 전혀 이 점치는 이 소녀를 고쳐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냥 고소를 당해가지고 곤장을 맞고 그리고 발과 팔이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목 아직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곤장을 하도 맞아가지고 퇴장을 받아서 엉덩이가 그냥 누룽지가 끼어서 아파가지고 쓰려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 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감사하느냐. 바울이 먼저 이제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실라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냐.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려고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그리고 내가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을 내가 온 천하에 전하고 다니다니 와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 전하다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징한 은혜야. 징한 은혜. 무슨 은혜?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이 말이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종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 어떤 감사? 초월적 감사를 합니다. 보통 감사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가 그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이 십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십 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고해받칠 때 쓴 시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가득한데 이미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포위하여 오고 있었던 때에 썼던 시입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하, 십사람들이 어느 날 사울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 숨어있다고, 십황무지에 숨어있다고. 이런 십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발음을 제가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참, 십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과 이웃사촌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그일라를 구원해 줬어요. 블레셋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웃사촌이 얼마나 좋아. 우리 그일라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다윗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못 본 채라도 해야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달려가가지고 사울왕한테 가서 지금 저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있다고. 이런 세상에 이런 배신자, 배신자. 그래서 다윗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위중한 시기에 다윗이가 쓴 시입니다. 다윗이가 시 쓰기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54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요.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원수들을 갚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셨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낙헌 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낙헌 죄로자.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가 히브리 말로 내다봐 자원제란 말입니다. 그냥 자원제가 아니고 막 사람 참 환장해버려.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그래서 막 혼자 괜히 기분이 좋아서 막 가슴이 설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이 기쁨을 도대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십 황무지에 있는 하길레산 중턱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거 맨날 들어도 진짜 은혜가 됩니다. 낙헌제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아마 사울왕과 십사람들한테, 아 죄송합니다, 또 십사람, 요 십사람들을 보란 듯이 아마 다윗이가 낙헌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울왕, 당신이 나를 잡는다고 세상에 장인영감이 사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때만 잡아보시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보란듯이 내가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겠습니다. 예? 죽을 바에야 내가 낙헌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한번 드리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십사람들을 향하여, 어이! 당신들 그렇게 의리도 없어?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당신이 나를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밀고를 한다고 당신들 언젠가 피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거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거 웃겨?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헌이는 그냥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춤을 추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리를 내어가지고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요. 자,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보세요. 낙헌제를 그냥 드리지 않고 막 낙헌제를 소리내며 막 그냥 떠벌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가 수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사울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야 나는 끝 종말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내가 골랐어요. 선곡 내가 다윗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맘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니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을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윗이 되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이런 사람은 난 보면 좀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나요. 네? 우리가요 다윗이가 그때 표정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가 얼마나 그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마 춤을 추어도 남았을 겁니다. 아 그냥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차피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다생순 감사요. 다윗의 최고의 순간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우생순 감사입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에 드리는 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임순례 감독께서 만든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요. 훔쳐온 거요.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감동적인 실화의 스토리를 모멘텀으로 해서 진짜 실화 영화입니다. 실화 영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모자라. 그래서 은퇴한 선수들까지 다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소속팀은 해체되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을 나와야 했던 아줌마. 선수 시절의 생리를 조절하기 위하여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해서 임신이 불가능해진 아줌마. 불행한 아줌마들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정사로 인하여 이혼한 상처 입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업팀의 해체로
시골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핸드볼을 가르치던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악조건 속에서 그 유럽의 강호들을 힘겹게 무찌르고 또 무찔렀어요. 마침내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을 감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지. 마지막 상대는 누구냐? 최강의, 세계 최강의 덴마크. 여러분, 덴마크 여자들은 어떤 사람 줄 아세요? 덴마크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바이킹 그 도둑놈들, 해적들, 가서 겁탈하고 포악한 요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덩치도 크고 체력도 좋고 얼마나 와일드한지 이 덴마크 대표팀은 전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그냥 받은 것처럼만. 그러나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에서 나왔던 아줌마,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했던 아줌마, 상처가 가득한 이혼녀, 이런 선수들이 덴마크 선수들과 맞서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볼을 던지고 마음이 볼을 던지고 그리고 볼을 던지고, 참 동점만 19번을 하는 혈투를, 그리고 연장을 가고 또 재연장을 갔습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은 마지막 승부 던지기 갔다가 확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쉽게도 너무 힘이 빠져서 마지막 승부 던지기에서 준우승을 하고 맙니다. 준우승을 하였지만 그러나 감독은 뭐냐? 바로 그 순간이 우생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금주에 우생순 감사를 드려보고 누려보자고, 이번 주일을 뭐라고 하냐? 우생순 추수감사주일을. 사실 그들이 힘과 실력으로 우승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은퇴 선수들이 덴마크의 최강의 선수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 이거야? 아니죠. 전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은 덴마크 대표팀을 이겼다면 그것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죠. 어쩌다가 굴러온 행운의 순간이고, 어쩌다가 굴러온 그냥 아주 뭡니까? 로또의 순간이죠. 로또. 만약 영화 감독이 각색하여 우리 팀을 또 1등으로 만들었다면 그 영화는 3류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피와 땀의 결과가 아닌 온 국민과 선수들의 눈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눈물이 파도를 치고 바다를 이루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들만의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 거둔 아쉬운 준우승이 온 국민을 울렸고 관객을 울렸어요. 우리가 너무 여자 핸드볼에 너무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승보다 빛난 준우승 있지 않습니까? 우승보다. 아니, 세상적으로는 준우승이었지만 핸드볼 선수에게는 우승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우승 자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생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생순 추수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 마음이 막 뭉클함. 이거요, 아는 얘긴데 이것도 다시 다 원고로 작성은, 여러분 눈시울이 얼마나 촉촉한지 지금도 눈알이 촉촉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뭐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시다가 오늘 또 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서 보랏빛 초청주일을 하면서 서른도 선생님이 부른, 이걸 임영웅이가 또 새롭게, 임영웅 씨가 새롭게 불렀어요.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 개사에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어온 향기는 목자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성도 마음 붙잡을 수 없네. 내가 이렇게 읽어주면 별로 좀 감성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작년에 불렀던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차버린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사연 오늘도 가버린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다시 돌아올 성도 모습 목자의 사연. 제가 이 노래요. 아이고 박수 하실래 마시고 빨리 흘러 마세요. 네. 제가 이 노래 우생순에 또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에 불렀던 보랏빛 엽서는 아련한 슬픔과 애타는 그리움의 노래였다면 지금 개사에서 부른 노래는 이제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곡을 차용하고 개사를 해서 부르는 거, 아 옛날 우리 서른도 선생님이 이 노래를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요, 아니 가수 밤치네요.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되지.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아이고 저 보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와 참 어떻게 내가 가운데 키가 제일 크네 보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곡을 제가 개사해서 부르면 그 가수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훔쳐서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서른도 선생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알고 건강하고 계속 인기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제가 곡을 찬양해서 해요.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목자의 울림인가 만남의 떨림인가 기도 속에 담긴 간절한 그리움 넘어 다시 만난 성도 얼굴 꿈꾸는 것 같네. 만나지 추수감사주일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우생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생순이라는 말도 좋지만 자기 성을 딱 따세요. 여기 소강석 소생순, 정금성 원사님 정생순, 배장로님을 내가 빼줄 수가 없지요. 배생순. 좀 이상하네. 배생순? 글쎄요. 아무튼 우리 김진 회장님 김생순이요. 여기 오늘 좀 은큼하게 생긴 우리 권장로님 권생순, 최진경 최생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우생순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는 바로 즉시 해야 돼요. 우물쭈물만 안 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 여러분 유명한,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머슴살이 하면서 음악과 그림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소설을 썼어요.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대로만 소설을 쓰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풍자와 기지로 인간과 초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마침내 그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도 뭐 글을 쓰지만 우리 성광현 목사님과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노벨문학상을 받고 도대체 참, 아이고 근데요, 나도 그 시대에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받았을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뒤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묘비명에 무슨 글이 쓰여졌는 줄 아세요? 뭐 노벨 뭐 문학상을 받으면 또 어떠냐.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지.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고 더 그 많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참, 참, 참. 여러분, 우리 감사도 우물쭈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바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생순 감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 어떻게 쉽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즉시 행동하고 즉시 실천해야 우생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버나드 쇼를 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박순애 전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도 독학으로 어쩌면 이렇게 찔레꾼 여자에서부터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고 참. 그리고 그냥 집회할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 우생순 감사 바로 하는데 우생순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다윗을 보세요. 아니, 사울의 군사들에게 겁한 죽을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가지고 이제 그 사정거리가 되면 독화살, 여기 봐요, 독화살이 나갑니다. 어디로 쏠 것인가. 아유, 송구합니다마는 이제 사정거리만 오면 다윗이 죽습니다. 독과살에 맞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 멀리서 보니까 말이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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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말이죠, 그냥 전령이 오는데 폐하 급한 일이 옵니다. 큰일 나 싸웁니다. 저 블레셋 놈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여 기부하러 오고 있나이다. 폐하, 어서 말머리를 돌려서 회군하시오. 기부하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폐하, 아니 내 정적 다윗씨가 코앞에 있는데 저놈을 죽이고 내가 가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장수들이 막 무릎을 꿇고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다윗을 제거한들 폐하께서 통치하시는 도성이 무너지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폐하, 어서 말머리를 돌려 회고 나오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폐하. 이거 이제 사극 드라마에서 배운 거예요. 사울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라이, 오늘같이 더러운 날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울며 겨자먹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회군을 하여 자기 도성을 지키기 위하여 기부하러 달려갑니다. 자,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죽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르고시라 칭하니라. 아,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요, 이 나머지에 이 하나님의 광대 노릇은 지금 여러분 주의 종에게 맡긴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 지금 사울의 상황, 이거 다 지금 이거 제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뭐냐, 사망순, 사망순. 사울의 생에 있어서 최고로 망하는 순간이요, 사망순. 아, 너무 기분 좋아. 아무튼 최고로 망쳐둔 날. 근데 여러분, 다윗이는 뭐요, 다생순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가 하길라 산 안에서 저 언덕에서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이요 황홀한 역전입니까? 다윗은 이 생망이 아니라 이 생축입니다. 다윗 생애 최고의 순간이요. 여러분, 다윗의 순간을 맞았고 타생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다윗뿐입니까? 지금 시간상 막 스킵하고 가는데요. 신라와 함께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마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감옥에 다쳤는데 그 감옥터가 흔들리더니 막 그냥 옥문이 싹 열려갖고 야 사울아 다 아니 저 내 바울아 튀어라 튀어. 이 얼마나 큰데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죄수 잃어버리면 자기가 사형당하니까 다윗이가 우리 안 튀어 우리 도망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 29절로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운행을 하나님의 운행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여기 운행하시네 낙경비 주경비 주여기 역사하시네 낙경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몸속에 엔돌핀을 시골에 가서 했더니 할머니한테 뭐가 나오냐고 했더니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 엔돌핀 볼펜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희망을 일으키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약학사전에는 등대되지 못했지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흘러넘치면요 엔돌핀의 4,000배 이상으로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려. 언제 감사 언제 다이돌핀에 나오느냐. 감사할 때 우생순에 감사를 할 때 건강뿐입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상황도 달라져요. 다윗 보세요. 블레셋 군사 왔지요. 바울은 말이요 옥문 열렸지요. 얼마나 대단한 감사합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준비하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한 명만 죽어도 두 명이 죽었어. 두 명이. 근데 손영원 목사님 참 대단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의 뭐 감사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나 누가 돼요. 정말 너무나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감사헌금 만 원을 바쳤대요. 만 원. 근데 저 만 원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 만 원은 손영원 목사님이 10년치 받을 사례금이랍니다. 10년치. 배장용 장로님 도전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10년치 벌 돈이요? 오늘 여러분 이래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이래도 짜증이 나오겠어요? 짜증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감사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때 코로나도 다 맥을 못 추고 저 어디로 동해 바다로 다 도망가서 거기 가서 저것들 다 죽고, 우리는 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혹시 있더라도 다 맥을 맺추고 고향 앞에 쥐가 그냥 벌벌 떠는 것처럼. 아유, 오늘 우리 저 시장님 사모님 손숙자 집사님 오셨네. 우리 용인에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우생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그러니까 우생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생순의 감사의 꽃다발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생순의 기적과 은혜가 저들 모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